안녕하세요. 52주 신고가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상현 프로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고, 왼쪽에는 우리 박성구 주임하고, 요 안 보이시지만 많은 직원들이 같이 기업 분석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현 프로는 오늘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농심이고요. 농심에 대해 잠깐 브리핑 해드리자면 7월 3일 종가 기준 주가 45만 2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시가총액 2조 7,494억 원, 12개월 포워드 PER 14.03배, PBR 0.97배, EPS 32,218 원, ROE 7.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밑에 차트가 나오는데 이 주봉 차트다, 그죠? 자, 이게 52주 신고가가 지난번 59만 9천 원인가요? 이게 6월 14일 네, 그 주에 맞습니다. 52주 신고가 난 거죠? 네. 자, 이 삼양라면이 앞에서 워낙 이제 초격차로 네, 주가가 날아가다 보니까 삼양식품을 못한 뭐 사셨던 분들이 농심도 주식을 좀 사면서 52주 신고가가 나긴 했는데, 최근에 라면 주가가 다 같이 빠지는데 농심은 지금 거의 60만원에서 45만원 됐으니까 많이 빠졌네. 네. 20% 이상 빠졌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매수 기회가 되는 건지 아니면 괜히 후발주자 샀네 라면서 후회되는 투자가 되는 건지 한번 오늘 기업 분석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총은 2조 7,500억 정도이고, 삼양식품의 시총이 얼마야 됐죠? 5조 되는 거. 5조 정도, 그죠? 농심보다 시총이 훨씬 더 많았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원래. 네, 좀 빠져서 4.5조입니다. 4.5조이고, 네. 매출 볼륨이나 우리 삼양식품 공부했을 때 보면, 매출 볼륨은 농심이 훨씬 큰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죠? 시총은 벌써 삼양이 더블이 돼 있는데, 라면 하면 농심이었는데, 네, 한번 내용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한 기업 소개를 해드리자면 농심은 1965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1976년 6월 기업 공개에 상장하였습니다. 주요한 사업은 라면류, 스낵류, 음료류 등을 생산, 판매하는 식품 사업이며 주요 판매 경로로는 신유통, 대형마트, 슈퍼체인, CBS, 그리고 특약점, 온라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계열 회사의 총수는 41개사로 상장된 법인은 주 농심홀딩스, 율촌학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농심은 라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스낵하고 음료, 라면이 아마 매출의 한 70%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 밑에 보니까 매출 브레이크다운 돼서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네. 자, 라면, 스낵, 기타, 매출, 애누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매출에서 이게 100만 원 단위다,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돼요, 매출이? 약 한 80% 정도가 라면 매출로 잡히고, 10% 정도 스낵 매출, 그 외에 매출이 한 10%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겠네. 이 매출 애누리를 빼면 전체 매출의 한 80%가 라면이다, 그죠? 자, 어떤 품목이 있죠? 우선 라면 품목에서는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등 그리고 완성탕면 등등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요 식품회사 비교해서 농심하고 삼양식품의 국내 매출 비중이 나옵니다. 제가 농심, 삼양식품 그리고 오뚜기까지 주요 식품회사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비교해봤는데 특징적으로는 삼양식품이 역시 다른 두 회사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게 집계되고 있고요.
해외 매출 비중에서도 국내 매출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홈플러스 가봐도 확실히 삼양불닭 볶음면이 한 5,500원, 뭐 신라면은 4,800원, 다른 라면 4,500원 이런 식으로 불닭 볶음면이 확실히 비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아무래도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농심하고 농심의 내수 수출 네, 비중은 내수, 어떻게 되나요? 내수와 수출 비중은 내수가 3, 수출이 1 정도로 약 수출이 25% 정도 평균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수하고 수출이 어떻게 된다고요? 약 3대 1 비율 정도로 수출이 한 평균적으로 한 20% 중후반대에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수출이 29, 28, 26. 그리고 내수가 70%니까 딱 3대 1 정도 되네요. 네, 그 정도 비율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영업이익은 보니까 이게 스낵하고 라면 다 합쳐서 그죠? 네.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아 영업이익률이 23년에 4.8밖에 안 나왔네. 근데 올해 들어와서 5.6 나오네요. 아무래도 요즘에 한국 라면, K라면의 인기가 어느 정도 미국에서나 인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복하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데는 아무래도 환율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해보니까 삼양은 국내에서 만들어서 파니까 네. 그죠? 환율의 효과를 100% 다 네, 맞습니다. 네, 얻게 되는데 농심은 보면 아마 해외 공장이 좀 있었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 네, 농심은 미국 공장이 있어서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요는 다 미국 공장에서 대체를 하고 있고 삼양식품은 100% 내수에서 내수 국내에서 만들어서 미국 쪽으로나 유럽 쪽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영업이익률 올라오는 거는 위에 그래프 같이 봐주시면 20년도, 21년도에 곡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 그러네. 네, 그게 이제 정상화되면서 조금 이제 올라오는 수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네요. 네. 22년도에 2.6%까지 떨어졌던 게 네. 곡물가 상승, 네. 네, 운임료 급증. 네, 맞습니다. 주요 제품 가격 변동 추이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네. 특징적으로는 20년도 대비 22년도에는 가격이 좀 많이 오른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신라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내려온 모습이지만 다른 제품에서는 크게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 신라면만 보니까 한 10% 정도 올랐고 나머지는 다 한 15%씩은 올랐다 그죠? 그 아래 봐주시면 20년도에 신라면 기준으로 24,000원, 네. 21년도 26,000원까지 올렸다가 22년도에 또 29,000원까지 올리고 아. 23년도에 27,000원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아 그렇네. 네. 22년에 29,000원까지 갔었네. 네 맞습니다. 거의 5,000원 올랐으니까 딱 20% 올렸다가 작년에 곡물가 이렇게 떨어지고 했는데 왜 그동안에 올렸던 가격은 안 내리냐 해서 가격 인하가 좀 있었고 라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물가지수에 포함이 돼 있어서 네. 정부에서 좀 관리를 하잖아요. 네. 예, 정말 좀 신기한 게 사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그 상현 프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수 비중이 7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네. 네,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 근데 삼양식품은 가격을 안 떨어뜨렸습니다. 아, 국내 가격도? 네. 오. 그 삼양 라면의 그 주황 색깔 그 예, 예. 네, 오리지널 라면만 떨어뜨리고 아, 그거는 떨어뜨리고 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닭볶음면은 가격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더 네. 높은 거다 그죠? 네, 맞습니다. 수출 비중도 높고. 네, 우선 농심의 국내 시장을 잠시 정리해봤는데요. 라면 시장 점유율은 23년도 기준으로 56%로 집계되고 있고 독보적인 1등이다 네. 그죠? 신라면도 국내 매출 성장률 12%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 성장률이 이게 22년 대비 23년이다 그죠? 이거 23년도 애뉴얼 리포트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IBK 김태현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국내 법인 매출은 6,292억 원, 영업이익은 264억 원으로 예상된다 하셨고
신라면 짜파게티 등 주력 제품 판매가 양호한 가운데 배홍동 용기면 출시 효과로 비빔면 매출도 개선될 전망이라 하셨습니다. 작년 비빔면 시장 점유율 약 35%를 기록했으며 올해 40%까지 상승할 걸로 기대한다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스낵 사업 및 음료 사업에서는 계속해서 매출적으로 증가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오른쪽 상단에 실적 추이 전망 자료 보여주시면 영업이익률에서는 크게 개선이 안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여기도 국내 매출 법인은 국내 법인 매출이 6,300억이면 310억 정도 나와야 5%인데 264억밖에 안 된다 그러고 아, 음료가 저거죠. 농심이면 백산수죠. 농심? 백산수. 였던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웰치스 같은 음료도 농심에서 그런 것도 있고 스낵 사업에서는 작년도 먹태깡과 빵부장 두 가지 제품에서 주당 판매량이 50만 봉지 이상으로 그 두 가지가 매출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고 음료 사업은 요즘 제로 음료 사업과 아무래도 건강적 측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출 상승이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내수 매출액 추이는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특징적으로 스낵 점유율이 앞서 말씀드렸던 먹태깡과 빵부장 두 히트작 덕분에 21년도와 22년도 대비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 점유율 반등이 30.3까지 갔다가 32.7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다 그죠? 자, 해외 시장 쪽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기존 내수 매출 대비 부진한 해외 매출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심은 최근 현지 맞춤형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진에 보시면 신라면 골드 제품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는 좀 안 맞아 이렇게 그죠? 네. 골드 이런 포장지 자체가 이게 당육수 기반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치킨 누들숲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서 맞아, 그에 맞아. 따른 공략같이 보입니다. 대표적 예시로 미국 시장에서 라면 생산할 때 젓가락보다 현지에서 포크 사용 비중이 많아서 신라면을 생산할 때 면이 더 짧게 끊어지게 생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요 해외 국가 매출 데이터에서 어디가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제일 높게 잡히고 있고 그 이후로는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중국은 20년, 21년, 22년 그냥 플랫이네요. 다른 나라도 다 감소한 추세가 있긴 하지만 크게 매출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미국 매출이 가파르게 올라갔네. 그런데 이게 100만 원 단위니까 100만 원 한 3천억? 네. 그렇죠? 3천억에서 5천억, 6천억이 됐는데 이게 환율이 2020년 연말에 1,080원이었는데 지금 1,400원이니까 4,32. 환율 감안해도 늘긴 늘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요. 네, 이외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농심은 삼양식품과 다르게 현지 해외 법인을 여러 곳에 두고 있는데요. 농심홀딩스 아메리카부터 연변농심, 청도농심 등 다양한 지역의 해외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북미 실적 추이 전망을 보시면 매출 대비해서 OPM은 여전히 한국 시장 내 매출과 비슷하게 플랫으로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에 대해서 농심에 대해 코멘트 해보자면 K라면 열풍이 불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매출의 증가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심 미국 법인은 매년 10%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2023년 북미 신라면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19% 성장, 신라면 해외 매출 증가분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K-컨텐츠를 통해 한국은행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라면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분기 미국 2공장 가동 이후로 영업이 가파르게 성장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역기저 효과로 수치가 어느 정도 약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2분기에 미국 2공장이 또 가동이 됐네요. 네. 제가 그래서 여러 뉴스를 좀 찾아보다가 네. 코멘트를 가져와 봤는데 농심이 최근 역기저 효과로 있는 북미 시장의 부진을 유럽 동남아 수출 호조세로 만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유통업체 르클레르와 카르푸에 입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프랑스를 거점으로
유럽연합 시장도 공략하고 국내에선 수출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공장 신설도 쭉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 7월 정도에 있었던 농심 신동원 회장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신동원 회장은 최근 임직원에게 오는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지금의 3배 수준인 연 매출 15억 달러를 달성하고 라면 시장 1위에 오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농심은 오는 2025년 제3공장을 착공하고 시장 공략이 한층 속도를 더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농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준 25.2%로 일본 도요스이산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은 21년 기준이다, 그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것 같은데 일본의 도요스 이산이 47.7이고 네. 농심이 25.2. 네, 자, 절반이다, 그죠? 이게 지금 농심하고 삼양식품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채슬리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어서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마스터 프로그램의 인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특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2월 5일 마스터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로 지금 1000분이 넘어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이 마스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분들을 저희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인턴 여러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니즈는 너무 많은데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 리딩방이라든지 그 전문 교육을 해주는 것처럼 이 사칭하는 것에 많이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어서 얼라이언스와 함께 지금 마스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아침 회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종목 분석 자료 그리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MP들 또 제공해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퇴직연금에 활용할 수 있는 IRP 계좌 MP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약간 벅차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무슨 운동이든 시작을 하면 첫 한 달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네, 힘든데 두 달, 석 달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종목 분석과 시장 분석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